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1일 화요일, 7월 마지막 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예측한 대로 아래 위로 막 흔들다가 결국은 강보합으로 끝냈어요. 코스피는 플러스 0.08% 상승, 코스닥은 비교적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플러스 0.74%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이 받아줬다. 말 잘못했죠. 개인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이 받아줬고,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2815계약을 개인이 사줬고, 콜옵션 실업규모로 마감한 것이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나중에 자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 코스피는 1300억대 플러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60억대 정도 플러스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윈도 드레싱 때문에 웬만하면 안 빠질 거다 한 예측도 일단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참 웃기지 않나요? 여기 위에서 거의 3-4일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코스피 시장은 제가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턴하게 되면 강하게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코스닥은 수급이 개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좀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현재 미국 다우 선물 플러스 0.03% 상승, 나스닥 선물 낙폭이 좀 컸었는데 플러스 0.22%로 낙폭 약간 축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체 전광판 보시면 오늘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좀 힘들게 했던 셀트리온 삼행제 큰 폭으로 상승세 시연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장의 오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스닥 IT 좀 강세. IT 코스피는 뭐 그만 하고요. 자, 나머지 업종에서 크게 강세 업종이 화학 섹터 빼고 유통 섹터 일부 빼고는 크게 없어요. 오늘은 바이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이것이 나중에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만, 뉴스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많이 힘들게 만들었고 전일 정도에는 매수 타이밍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었고, 실제로 채팅방에서 여기서 매수를 잡았다 그러죠. 저는 어제 휴가였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포인트 잡았던 기업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익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일 60일까지 목표치 끌고 가겠다는 전략, 상당히 그것은 잘 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월말 드레싱, 윈도 드레싱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이 진짜입니다. 내일 강하게 코스피, 코스닥 치고 가면 우리나라 반등 신호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삼성전자, 카카오 지금 보유 중인데, 삼성전자는 매수 단가에서 뭐 밑에서 잡은 분들은 별 차이 없을 거고요. 약간 위에부터 잡은 분들은 한 1-200원 정도 차이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상황만 보시면 외국계 매도가 좀 잡히는데 기간이 계속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삼성전자는 좀 중장기로도 들고 갈 용의가 충분히 있다, 미리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47,000원에서 49,000원 사이 정도 목표치, 48,000원 사이 목표치를 보고 있으니까 밀리더라도 추가 매수할 겁니다. 이것은 44,000원 밑으로만 안 깨면 중장기로 끌고 갈 생각이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카카오도 보시면 여기 12만원권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차익 실현했어야 되겠죠. 12만원을 목표치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전일 밀리는 모습에 절반 정도 던지고, 오늘 여기 초반에 저 반등 시도하는 거 보고 추가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했어요. 11만 4천원. 그러나 깨진다면 비중 축소했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내일 반등 강하게 좀 나와야 된다. 만약에 밑으로 다시 밀려버리면 이제 주가가 많이 훼손되니까 전부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보면 외국계 매도가 좀 잡혔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 좀 구성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것은 차차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식시장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윈도 드레싱에 따른 내일 여파가 있는지 없는지 좀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